여기 이제 그 창에다가 제가 주변 매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주변 매스를 만들기 전에 여기 랜덤한 사각형들을 먼저 만들 건데, 여기 적당한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려서 시작하면 좋은데, 그 사각형 사이즈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똑같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캔버스에 렉탱글 컴포넌트를 갖고 오시고요. 렉탱글에 X와 Y에다가 숫자를 넣을 건데, X, Y에다가 12,000을 넣습니다. 12m, 12m짜리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여기 숫자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12,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게 됩니다. 렉탱글 안에다가 랜덤 포인트를 찍을 건데, 제가 아까 조형물 만들 때 사용했던 게 Populate 3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인트를 2D에다 찍는 거는 Pop 2D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Populate 2D라고 합니다. 그래스워퍼에 익숙해지려면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컴포넌트를 사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아, Populate 2D가 이럴 때 얘랑 같이 쓰이는구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구나라고 계속 눈에 익혀놔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궁금하시면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서 보시면 되니까 외우려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많이 만드는 것들 보시기만 해도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이거는 요 영역, R이라는 영역에 포인트 개수 12개를 N에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랜덤 포인트가 12개 찍힌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가 랜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이렇게 개념 설명해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랜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랜덤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value, 두 번째가 포인트. 랜덤한 숫자를 표현하는 컴포넌트랑 랜덤한 포인트를 찍어내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컴포넌트는 이름이 랜덤이고요. 또 랜덤한 포인트를 찍어내는 건세 가지가 있습니다. Populate 2D, 그다음에 Populate 3D, Populate Geometry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닉네임 같은 게 있는데, 얘를 Pop 2D라고 하고요. 얘는 Pop 3D, 그 얘는 Pop Geo라고 합니다. 랜덤한 포인트를 만들겠다면 이셋 중에 하나인데, 사각형 안쪽에 찍을 거냐, 아니면 3D 박스 안쪽에 찍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생긴 개체 위에다 찍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 내부가 아니라 요 지오메트리 바깥쪽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를 팝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커브 위에 랜덤 포인트 찍을 때 팝지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퓰레이트 2D는 사각형 안에, 파퓰레이트 3D는 박스 안에, 그리고 파퓰레이트 지오메트리는 그 지오메트리 상에 랜덤 포인트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은, 랜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기 시드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게 랜덤 시드에다가 정수값을 넣어주면은 정수값이 변함에 따라서 랜덤 포인트의 위치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다시 던진다는 거죠. 랜덤 관련된 컴포넌트들에는 항상 seed라는 파라미터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Populate 2D로 랜덤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에 seed에다가 123이라고 해서 좀 다른 패턴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큰 사각형은 랜덤 포인트를 찍기 위한 사각형이었고, 프리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제가 Ctrl Q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얘가 좀 짙은 회색으로 바뀌는데, 이제 프리뷰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요 Populate 2D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역시 또 렉탱글을 사용합니다. 렉탱글을 또 똑같이 사용하는데, 얘는요, 요 Populate 2D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생각 X와 Y에다가 각각 숫자를 넣을 건데,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는 300, 그리고 Y축으로는 600. 이렇게 하면 가로로는 300, 그리고 세로로는 60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커서를 X에다 올려보시면은 여기 X 사이즈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간 밸류가 0 to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300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범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0에서 300. 지금 Y에는 0에서 600이라는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600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주변 매스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건데, 랜덤한 형태의 박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0에서 3000인,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면은 500, 500, 600, 600, 제일 큰 거는 3000, 3000짜리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랜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랜덤을 갖고 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컴포넌트입니다. 랜덤의 R에는 범위를 넣게 되어 있고, 넘버에다가는 랜덤한 숫자가 개수를 넣게끔 되어 있고, 역시 랜덤 관련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 seed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 범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500에서 3000이라는 범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여기 왕따옴표를 그리시면은 패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패널은 현재 와이어에 어떤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와이어에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지금은 랜덤이 디폴트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1개, 그러니까 0.771094라는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범위를 500에서 3000이라고 넣을 거고, 개수는 지금 포인트 개수인 12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범위 넣는 거는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범위는 이런 걸로 넣으면 됩니다. construct domain이라고 하고요. 도메인이라는 건 영역이란 뜻입니다. A에다가는 500, 그리고 B에다가는 3000을 넣으시면 500에서 3000 사이에 라는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500 to 3000이라고 표현합니다. 500에서 3000 사이의 범위에 몇 개의 랜덤 값이 필요하냐면 바로 요 populate2d에서 쓰였던 숫자를 그대로 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500에서 3000 사이에 총 12개의 랜덤 값이 만들어지고 그 랜덤 값을 사각형의 x와 y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치 되게 예쁜 건축물의 입면같이 생겼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000인 사각형을 만들고 그 사각형 안에 랜덤 포인트를 12개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2개의 포인트가 여기 흘러가서 렉탱글의 기준 제작 포인트가 됐고, XY 값은 랜덤 값으로 뽑았는데 한 변의 길이가 500에서 3000인 랜덤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덤 값의 개수는 이거 populate2d 때 썼던 그 개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얘를 늘리면은 각 포인트들의 랜덤 값도 역시 같이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높이를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얘를 그냥 익스트루드랄 하기 전에 일단 이 사각형 바운더리 서피시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주는 거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으로 두께를 줍니다. 두께를 주고 유닛 Z로 이제 방향을 잡는데 Z의 F에는요 300을 넣으면 300 높이로, 1000을 넣으면 1000 높이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거든요. 500에서 3000이라는 범위로 랜덤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사각형 개수인 12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퀴즈입니다. 이거 어떤 게 붙으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들어갈 값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시간을 2분만 드리겠습니다.